뭐예요? 아, 오늘 왕모의 고기 만나러 들었는데, 그래서 옷은 좀 준비했어요. 와, 이제 의상도 준비해오는 거예요? 네. 그래서 내가 오늘 왕이니 왕 물고기 만나러 가보자꾸나. 왕이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 제가 찾은 곳은 부산광역시 하단 5000개인데요. 사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왕물고기 찾으러 왔는데요. 네.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? 예, 네, 지금 우리 그 웅우 네. 지금 잡아로 빼러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. 아, 정말요? 예, 네, 같이 한번 나가 보실랍니까? 네, 예, 당연하죠. 예. 뜻이에요? 뭐예요? 예, 낙동어 가구떡입니다. 가구떡? 예. 아... 여기서 이제 바닷물하고 네. 그 강물하고 강물. 만드는 자리입니다. 아~ 이 자리가. 예. 강물하고 바닷물을 합치지는 자리에 네. 이제 갈대밭 이제 밑에 이제 이런데 네. 산란하러 지금 올라오거든 거예요. 예. 아~ 이제 거물로 놓습니다. 거물로 옵니다. 그지 이 아빠 보시 앞에 보면 요 왕자 서지가 있어. 웅우는 정오목 멸치과에 바닷물고기 있는데요.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. 돌아옵니다. 돌아옵니다. 한 따 보이죠. 이거 안 나와요. 땡기고 있어요, 땡기고 있어요. 머리 잡고. 머리 잡고. 아! 웅우가 성질 자체가 급해가지고, 네. 혹 한 발씩 살아나고, 이거는 금방 걸린 겁니다. 금방 걸리고, 그물에 걸리면 한 5분 안에 네. 다 죽어 봅니다, 웅우라는 거. 5분 안에? 예. 아. 유일하게 하단만이 물릴 수 있는 이 웅우회입니다. 아~ 예. 딱 살은 거죠. 지금 그대로 네. 싱싱하니까 이 하단 오시면 최고 싱싱한 거로 자실 수 있습니다. 있는데요. 물고기 잡으면 원래는 뭐 노래 뭐 그런 거 안 하세요? 노래요. 네, 노래요. 하지요. 있죠. 예. 네, 해보세요 한번. 뭐, 저도 노래야. 배우고 싶어요. 아, 네. 낙동강 강바람에 심어폭을 적시고 애야태 한국에는 네. 우리가 그 맹기는 제사이대 지낼지게 그 조기를 안 씁니까? 네. 예, 조기를 쓰는데 이제 중국은 이 웅어를 가지고 네. 예, 부모님 제사도 지내고 네. 제사상이 올라가고 이러는. 아~ 옛날에 임금님이 먹었던 겁니다. 조금 합심어 보이죠?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옛날 임금님들이 소라상에는 맛과 영양이 가득한 전고기 소산물들이 올랐는데요. 탕루니 우럭, 기장 미역, 완도의 전복 등 다양한 소산물들이 올랐다고 합니다. 그중 웅어는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
1500년 전 백제 위자왕의 포양식은 웅우회, 그리고 조선의 왕들이 위어소를 두고 관리했다고 합니다. 야, 아, 정말 맛있어요. 그 조금 그래, 이 말로 고기 자체로 좀 많이 푹 떠가지고. 네. 예. 이래가지고. 어. 먹는 방법도 있었구나. 예. 네. 이거는 그런 음식 독일에서 왜 없으면 이해 안 돼요. 근데 이거 좀 비싼 편이죠? 예. 피디님, 저 돈 없는데요. 제가 사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피디님도 드세요. 네. 회장님,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보고 배 정말 타고 싶어서 오늘 드디어 닿았어요.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오늘 막 즐겁다 하니까. 네. 예. 좋네요, 저도. 네. 예, 예. 다음에 오면 막 네. 제가 이거 막 해국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해국수 한번 예. 먹어봐야 돼요. 예,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다음에 꼭 오세요. 네. 오세요. 네. 갑니다. 네.